이정 교육부 장관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 신종호 서울대 교수님, 정찬필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무총장님, 그리고 EBS 한국사 대표 강사 최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지난 1학기 동안에 우리 교육이 겪은 경험이라고 할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원격 교육이 전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그 미래 교육이 몇 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학습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육의 방식과 틀이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길이겠는가를 한번 챙겨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1학기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잘 될까 걱정도 많았던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사상 초유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온라인 개학이라는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또 학생들의 참여, 학부모님들의 협조 이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도 IT 강국이라는 면에서 물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빠르게 그 ICT 기반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코로나 하면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정말로 우려와 걱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당시 상황과 함께 이를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터질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지난 2월 29일 하루에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네. 31번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꽤 했었는데 마침 대구는 휴원율이 거의 99% 정도 대구 교육청의 요청을 또 아주 빨리 받아주셔서 계약을 선제적으로 연기해 주셨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등교 준비를 계속하면서도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4개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일째 그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꿈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관련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최태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한 장면이 좀 기억나요. 아마 제 인생에서 이 한 장면은 아마 놓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할 때 그날인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딸이 있어요. 중3인데 온라인 계약을 딱 한다니까 이 아이가 그 유령처럼 일어나더니 책상에 앉는 거예요. 어머. 컴퓨터 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1교시, 2교시 들어갈까? 라고 봤는데, 와. 1교시가 돌아가고요. 2교시가 또 돌아가고요. 하루의 수업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진짜예요. 박수 쳤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걸 만드신 선생님들도 대단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관계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해낸 분들 대단하시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중요한지 이거 정말 예전은 몰랐다고 맨날 학교가 막 욕만 하다가 학교란 공간이
왜 3B, 3B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B는 뭐냐면 배움이 있는 공간, 두 번째 공간은 배려가 있는 공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놓쳤던 세 번째를 알았대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배식의 공간이다. 맞습니다. 아, 이게 아이들한테 급식 주는 게 이렇게 정말 고마운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었고 또 참 이렇게 그리운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2학기에 대비해서 어떤 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만 명의 선생님들을 네트워킹해서 계속 그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뭐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 선생님들의 힘이 정말 대단했고요. 2학기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다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이제 우선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멘토링 사업으로 이미 이제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을 방학 동안에라도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2학기에도 병행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인프라가 문제가 생겨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계획대로 진전이 되고 있고 2학기 때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주면서도 출결이나 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최소화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하고도 양질의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듀테크는요, 또 대구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은희 교육감님, 공교육 내에서 에듀테크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3, 4월 동안 우리 대구 교육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 아이들이 특별히 더 안타까웠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취임하면서 에듀테크 교육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준비가 있었지만 실제로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만족할 만큼의 수업이 되었느냐.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 디지털 격차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디지털로 사실은 대응해야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인력을 투입해서 다소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학생들 그리고 교사대 재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실시를 해서 직접적인 그 도움을 줬었고요. 계약을 해서는 제가 했던 1수업 2교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원래 예정했던 수업보다 교사를 또 조금 더 보조 강사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그리고 교사대 그리고 교육대 2학년들에게는 봉사 점수를 의무적으로 좀 그 지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또 개별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필요한 학습 꾸러미를 학년별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꾸러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꾸러미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손에 딱 지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양쪽을 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가 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를 또다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교사들의 기본적인 업무를 좀 덜어주면서 좀 더 교육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걷어내 줄 수 있다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직접 받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본질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언론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입시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대로라면 이거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교육의 본질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교육에 접목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반성이 되지 않을까. 이은혜 장관님, 분명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에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고 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입시 스케줄.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이 입시 경쟁 위주의 이 교육과정 운영이 한켠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꼭 가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자기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의 개선부터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급변하는 이런 그 혁명적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뭐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은 분명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의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행한 비대면 교육 지난 5개월 동안에 이걸 좀 이 경험을 잘 살려서 잘 발전시킨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그 혁신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앞으로 이제 이 학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힘들지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